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루입니다. 자, 딱 10분. 오늘 주식 전략과 추천주. 오늘 주제는 두 가지 잡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K 컨텐츠에 대한 직접적인 수혜는 메타버스다 라는 부분. 첫 번째 주제 잡아봤고. 자, 두 번째 주제는 결국 삼성전자는 상승한다. 그래서 지수가 상승할 것이다 라는 내용인데, 우선 시장에 대한 분위기부터 한번 같이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에 대한 부분, 뭐, 요점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번 주 생각보다는 지수에 대한 움직임이 상당히 적었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 같은 경우에 실적이라는 이슈가 상당히 나타나고 있고, 또한 가지, 바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코로나 이후에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29만 건까지 떨어졌거든요. 이런 부분은 긍정적으로 우리가 볼수 있죠. 고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다만, 이제 우리나라 지수는, 코스닥, 이나 코스피가 미국 대비해서 좋은 모습을 보이지는 못했는데, 뭐 일단 시간적인 부분이라고 봐요. 저는 일단 코스피 3000, 그 코스닥 1000포인트에 대한 의미를 좀 알아보자라는 건데, 코스피 3000에 대한 포인트 하단으로는 저는 실적이 나타났을 때 과연 이거를 버티지 못할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최근에 시장에 대한 분위기를 보더라도 오늘 코스닥에서 외국인들이 매수가 유입됐는데, 이 외국인들이 어떤 섹터군을 사느냐, 결국에는 저가 매수, 낙폭과대군에 대한 매수가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코스피가 3000포인트 밑으로 내려오고 삼성전자가 7만원 밑으로 내려왔을 때, 그 시점에서도 다시 한번 더 개인들이 투자 심리가 시장에 상당 부분 유입되면서 지켜줬던 흐름이었거든요. 그러면 심리적인 지지선에 대한 형태를 이 3000포인트가 띄고 있고 코스닥은 1000포인트가 띄고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실적이라는 가장 큰 호재를 가지고 과연 지수를 올리지 않을 것인가? 저는 올릴 거라고 보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제 지수를 봤을 때도 절대적으로 많이 하락했다. 그래서 이번 주는 보합권이라든지 조금 옆으로 횡보를 하면서 움직임이 나타났다고 본다면, 어느 한쪽에서는 얘기하는 것이, 아, 이대로 시장이 못 올라가는데 힘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생각한 건 달라요. 아, 옆으로 횡보를 하고 있다는 것은 다른 말로 바꿔보면 안 빠지고 있다는 거죠. 하락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자리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을 저는 좀더 높게 보는 시각이고, 본격적으로 다음 주에는 좀더 우상향이 이루어질 것이다. 자, 그리고 월 말에 이 윈도 드레싱 효과, 바로 기간의 그런 효과들이 나타날 수 있는 부분도 저는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가지 우리가 미국 증시에서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스태그플레이션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이라고 봐야 되는데, 자, 우리 화폐에 대한 가치는 빠지고, 자, 잘 들으세요. 화폐에 대한 가치는 빠지고, 대신에 우리가 물가, 우리 원자재에 대한 가치는 상대적으로 올라가는, 원자재에 대한 가격을 뭐 동일하게 있는데, 화폐에 대한 가치가 낮아지다 보니까 원자재라든지 물가에 대한 가치가 올라갔을 때이 부분에 대한 현상을 우리가 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 가지 더, 그런 상황에서 고용이 부진하거나 경기가 부진했을 때, 자, 경기 침체기에 다다랐을 때 우리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왔다. 경기가 상당히 안 좋다라는 표현을 써요. 자, 미국이 만약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급격하게 증가를 하고 실업률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상황이 발생했다면 우리는 스태그플레이션을 걱정해야 돼요. 아, 경기 침체가 이루어졌구나. 미국 증시 더 빠질 수 있겠구나. 하지만 미국은 상당히 강하다 라는 것을 지금 현재 지수로 보여주고 있거든요. 물론 테이퍼링을 앞두고 상당히 좋은 골든 타임이기 때문에 상승하는 부분도 있지만, 지표상의 부분을 보더라도 지금 현재 스태그플레이션을 걱정할 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장이 상당히 잘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증시에 대한 하락도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판단해요. 그래서 이번 주에 안 올랐던 부분은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더 강한 상승세에 붙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우리가 오늘 이제 시장에서 큰 주제가 이제 메타버스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 이제 우리가 K 컨텐츠가 부각이 되고 신 컨텐츠에 대한 시대가 왔다라는 얘기를 해요. 오늘 시장에서도 사실 주요한 먹거리들은 대부분 다 엔터 컨텐츠 게임주들에서 대부분 다 발생했어요. 우리가 10월 15일 날 방송을 기억을 하십니까? 10월 15일 날 메타버스 ETF가
4종이 출시됐다. 그 4종이 출시됐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포함되어 있는 기업들이 대부분 다 게임주, 컨텐츠, 엔터, IT 기업들이다 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산업적으로 이 메타버스라는 것이 된다라고 지금 기업들은 생각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새로운 뭔가에 대한 플랫폼을 가질 수 있다 라는 부분에서 접근을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고 확장 국면이 커지고 있는 것, 하나의 테마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메타버스라는 것은 공부를 많이 했었어요. 자, 앞서서 이제 2월 달에도 그것을 우리가 보면서도 뭐 선익시스템, 이스토프트, 마이크론, 하나마이크론, 카카오라든지 덱스터에 대한 기업들을 많이 매매를 해 봤었는데, 자, 마찬가지 지금 현재 활용하고 있는 방안이 LR이라든지 또는 VR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그리고 지금 콘서트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BTS 같은 경우 지금 11월 달에 우리가 오프라인 콘서트도 열지만, 자, 거기에 한 가지 더 붙여서 융합적인 콘서트를 한다고 해요. 전광판에 이 메타버스 기술을 이용해서 이 콘서트에 들어오지 못한, 티켓을 구매하지 못한 관객들에게도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메타버스 형태에 대한 부분을 구현한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새로운 뭔가에 대한 라이징스타, 새로운 산업에 대한 변화가 현재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 현재는 엔터주에 대한 재평가라든지 또는 컨텐츠 또는 게임주들에 대한 재평가가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넷플릭스는 마이크로소프트사가 게임사를 지금 인수하고 있는 과정들입니다. 그런 것들이 큰 그림 안에서는 확장 국면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이렇게 관련된 기업들이라든지 또는 지금 현재 LR에 대해서 삼성 LR글라스, 구글의 LR글라스라든지 메타버스 시대에 대해서 애플, 삼성, 마이크로소프트까지 모두 다 들어와서 이 시장에 대해서 먼저 선점하기 위한 움직임들을 많이 펼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 자체를 감안한다면 이것은 앞으로도 상당히 성장할 수 있는 산업적인 변화가 꾸준하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움직임들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일전에 이 ETF에 대한 부분을 봤는데, 자, 여기에서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것이 IT 기업들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게임주들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특수효과 관련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메타버스라는 것은 산업의 확장성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는 과정이다. 자, 게임 더하기, 컨텐츠 더하기, 엔터 더하기, IT.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상당 부분 바뀌어나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앞으로에 대한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아, 제가 요 밑에 걸 이제 고치다가 지금 수정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지금 다시 이 앞서 화면이 지금 떠 있는데요. 그만큼 메타버스에 대한 부분 자체를 감안했을 때 우리가 지금은 하나의 테마에 대한 부분보다는 앞으로에 대한 산업적인 변화, 우리가 2차전지에 대한 ETF가 3개입니다. 근데 메타버스 ETF가 4개거든요. 그 말은 앞으로도 정부에서에 대한 부분에서도 상당 부분 국가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가능성, 산업에 대한 확장성이 어느 정도는 보장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할 필요가 있고, 특히 우리가 조금 더 안정적인 매매를 하신 분들은 많이 포함되어 있는 기업들을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최근에 이런 기업들이 신고가를 나타내고 있고 많이 올라가 있는데 거기에서도 추가적인 또 밸류업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10월 15일 날 덱스터가 18,000원에 지금 오늘 2만원대를 넘어갔죠. 그만큼 지금 여기에 있던 기업들이 한 번 더 업그레이드가 되어 가는 거거든요. 그 자이언트 스텝이 10만원대를 오늘 다시 한 번 터치하는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자, 이런 움직임은 연속성을 가진다라는 부분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주제는 바로 삼성전자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자, 우리가 삼성전자에 잠깐 한번 같이 보자고요. 자,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가 올라가지 못하고 이제 옆으로 행보를 조금 붙이면서 지금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빠질 때도 천천히 빠졌지만 올라갈 때도 쉽게 올라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대신에 수급적인 부분 자체를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 본다면, 자, 지금 현재 개인들에 대한 매도세, 그리고 외국인들에 대한 매도세가 나타나고 있지만 지금 금융 투자라든지
여러 군데에서 수급적인 부분에서 저가를 좀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좀 봐야 돼요. 그러면 제가 판단했을 때는 현재 가격대에서는 기관이라든지 개인들이 어느 한 가지 수급만 들어오더라도 저가는 잡아줄 거라 보거든요. 결국 지수에 대한 부분 자체를 올리기 위해서는 저는 반드시 삼성전자가 올라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의 자리, 우리 회원분들도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대표님, 다시 한번 더 7만원대 밑으로 내려올까요? 그 자리에 다시 한번 내려오면 지금 더 살 수 있는데 다시 내려왔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하시던데, 저는 개인적으로 안 내려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이대로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또다시 삼성전자에 빠진다는 것은 지수가 하락할 수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거든요. 지수가 왜 지금 쉽게 못 올라갈까? 결국에는 삼성전자 올라가줘야 돼요. 자, 악재는 저는 다 났다고 봐요. 지금 반도체가 안 좋다는 거 이미 확인이 됐고요. 자, 그리고 오늘 인텔에 대한 시간에서 9% 빠진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거기에 대한 이유가 뭐였냐면 데이터 센터 향에 대한 반도체가 부족했다. 그것을 많은 발주를 하지 못했다는 게 이유였는데, 삼성전자가 데이터 센터 향에 대한 부분은 적어졌느냐, 그건 아니었다는 거죠. 수요는 여전히 있다고 저는 판단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결국 지금은 삼성전자에 대한 상승이 반드시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지수를 올려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실적 시즌에 삼성전자는 항상 배신하지 않았다. 수출 지표를 보더라도 삼성전자에 대한 상승, 그리고 반도체 전망 지수도 삼성전자에 대한 상승에 무게를 기울이고 있다. 대신에 개인 투자자 많이 들어와 있다 보니까 옆으로 횡보가 좀 이어진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저는 이런 횡보가 현재 눌림목에 대한 형태를 띠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앞에 있던 갭에 대한 부분까지는 쉽게 좀 더 올라가 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삼성전자가 상승한다면 지수도 상승할 가능성이 높고, 반대로 지수가 상승한다면 삼성전자도 지금 자리보다 좀 더 좋은 자리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자, 그렇게 전망을 하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삼성전자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은 결국 SK하이닉스도 9만원, 9만5천원을 넘어서 지금 98,500원대인데 10만원 이상까지 다시 한번 배팅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형성될 거라고 보고요. 다음 주에는 좀 더 긍정적인 시장을 예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내일장 관심 종목군 또 같이 한번 보시면요. 자, ST라는 기업은 우리가 전력반도체, 얼마 전 우리가 전력반도체 관련해 광전자라는 기업으로 크게 수익을 한번 봤는데요. 마찬가지 S파워 테크닉스라는 자회사를 통해 가지고 이 전력반도체 안에서도 이제 SiC 반도체를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고, 현재 이제 증축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만큼 이제 전력반도체에 대한 부분 자체가 지금 시장에서 이슈가 되면서 ST에 대한 재평가가 나타날 거라고 판단하고 있고, 두 번째 기업은 이제 파워넷인데요. 테슬라가 지금 현재 LFP 배터리를 티스텍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국내에서 유일하게 LFP 배터리에 대한 개발 취득을 하고 있는 곳이 바로 파워넷입니다. 그만큼 이게 기술적인 부분이 좀 더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관심을 가져보자. 자, 그리고 유플렉스는 우리가 일전에 2주 전에 목요일 방송을 통해 가지고 말씀을 드렸던 기업인데 그 이후에도 급등을 했어요. 지금 또 신고가를 가고 있는데 추가적인 가능성, 그래서 오늘 메타버스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메타버스가 뭐 우리가 오늘 공부하는 내용이 아니죠. 일전에 꾸준하게 공부를 해왔던 내용들이 지금 현재 종목군들이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 그래도 가격적인 부분에서 접근할 수 있는 기업, 그래서 저는 유플렉스에 대한 부분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도 눈여겨보자는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3분기 한국경제TV와 온앱 베스트 파트너로 제가 선정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성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이제 빨간 주식 원리 클래스라는 교육을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무료 교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료 교육을 한 번씩 다들 보시고, 자, 거기서 조금 더 심화된 내용, 그리고 조금 더 여러분들이 완벽한 혼자 홀로서기가 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될 수 있는 교육을 이번에 준비했습니다. 제가 사고가 나는 바람에 한 주간 연기가 됐는데요.
그만큼 더욱더 많은 분들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주 금요일까지 신청을 하셔가지고 교육 꼭 보시고요. 그래서 무료로 1강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1강 보시고, 아, 나좀더 깊게 공부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가지고 진행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최대 39만 원에 대한 혜택이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그럼 교육비로 따진다 약 5만 원 정도 저렴하게 퀄리티 높은 교육을 들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 주간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이번 주는 제가 방송도 제대로 못했는데요. 다음 주부터는 정상적으로 한국경제TV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또 저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주말 동안 더욱더 건강 챙겨서 걱정 안 하시도록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또 즐겁게 주식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